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너무 춥고요. 오늘도 자동차들이 막 휙휙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휙휙 돌아가는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코로나보다도 날씨를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 친환경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이에 보조를 맞춰야 될 쪽이 자동차 부품주다. 단 쪽에 대한 시각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흐름들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어떤 자동차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는 지표나 어떤 수출 동향, 판매 동향을 봤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보다 2019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도 일단 하반기 때 자동차들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전년도에 대한 수준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대수 판매 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2019년도 수준까지 들어오기에는 조금 흐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떤 회복세가 보여야 될 대표적인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의 판매가 생각보단 과거 사드 배치죠. 이때에서 받았던 충격을 아직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부터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SUV나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차나 어떤 SUV나 그리고 또 전기차 쪽도 중국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현대기아차가 보여주는 새로운 라인업들이 어떤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국이나 신흥국 판매도 상당히 또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판매량 때문에 판매량 때문에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대감이 더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라서 과거의 내연기관에서 납품했던 단가보다 훨씬 더 비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반영되면서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에서도 지난 연말이죠. EGMP, 여기 그 플랫폼을 그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네, 이젠 EGMP라고 하는 영어 네 글자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주린이 분들도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낯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지금 또 보여지는 이 그림이죠. 이거는 또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에 뚜껑은 없는데 바퀴 4개 달리고 배터리 밑에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인 쪽이 전기차 쪽과 내연기관 쪽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어떤 변화와 함께 그런 전기적인 힘으로 간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혁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도 2차 전지겠지만 모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첫 번째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연기관은 어떤 구동 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흐름들을 모두 다 모터가 담당합니다.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LG전자가 왜 지금같이 전장 부품에 뛰어들고 마그나랑 협력해서 가장 어떤 부각을 많이 받느냐 가장 큰 핵심은 LG전자가 기존부터 잘했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터죠. 이 모터는 과거 어떤
냉장고나 그리고 또 세탁기나 건조기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전 쪽에 들어가는 또 프리미엄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터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미세하고 정교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지고 가전 쪽에 잘하는 모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쪽을 가지고 어디 사업을 더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어떤 전기차 관련된 쪽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LG전자의 전장용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는 게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자동차 부품질을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GMP 같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초고속 충전 가능하고 거기다가 어떤 또 효율도 노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상황이고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이나 어떤 독일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어떤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세로 나갈 것이다 라는 쪽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보다도 모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뭐 가장 첫 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배터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EGMP에서 만들어지는 라인업에 어떤 배터리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거의 지금 예상돼서 지금 한 올해 나올 차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2차까지 그러니까 2차 입찰까지 현대기아차에서 EGMP 쪽에 만든 쪽은 어느 정도 확정은 됐는데 3차는 좀 대형 SUV다 보니까 더 클 것이다 라는 쪽에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나올 차가 현대기아차에서 3대인데 아이오닉5부터 기아 CV, 제네시스 쪽까지 보게 되면 모두 다 SK 이노베이션이 담당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LG와 함께 아이오닉6죠. 중국의 CATL이다 보니까 아이오닉7 같은 대형 쪽은 좀 고르게 간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반응도 주가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일단 전기차에 대한 출시 흐름들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또 이제 배터리 공급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들도 많고 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잘 팔아야지 그래야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3분기까지 나온 데이터라면 본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4분기 때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어떤 EV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이제 4위 정도까지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성장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폭스바겐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 어떤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변화와 함께 앞으로 어떤 자동차 부품들도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에 맞겠다라는 쪽으로 어떤 친환경차 쪽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도 트렌드에 맞춰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지도 고민이 있죠. 즉 기존에는 내연기관 쪽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현대차가 새 모델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는 흐름들로 나오는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아니다. 이제 내연기관 우리는 안 하고 친환경차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연기관 쪽으로 들어갔던 공장 라인들을 이제 빠르게 변경하고 증설하고 또 이제 어떤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개선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죠. 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금을 기존의 유보금으로 회사에 남겼던 유보금으로 바꾸면서 계속 나갈지 아니면 또 증자를 해서 나갈지 이 부분은 계속 사업보고서나 공시의 흐름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증자까지는 얘기가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라인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현대기아차로 앞으로 나갈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쪽 기존 라인 가지고 안 되고 더 밀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주입니다. 네. 즉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수주를 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수주하는 친환경차 관련된 쪽은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추려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봤으면 해요. 부품 관련한 기업들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작년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면서 거의 비슷한 그림을 하나 네. 보여드렸던 게 지금 말씀드린 그림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많이 올랐죠. 이런 쪽에서 어떤 흐름들 계속 체크하면서 뭐 제가 인버터가 뭐다, 뭐 PC 위시유가 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가서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어떤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돼서 유지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밸류체인과 소부장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부품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살짝 더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좋은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터 관련된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과거에 자동차에서 내열 관리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내연이 내연 기관보다 훨씬 더 좀 다른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PTC 히터라든가 쿨링 시스템 같은 경우가 또 하나 부각을 받겠죠. 이런 쪽도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센서와 관련된 전장 부품 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MLCC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그래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는 제가 만도를 계속 밀었었는데 만도를 계속 좋게 봤는데 현대모비스도 챙겨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 현대오토론이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자동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만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국단자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초정밀 커넥터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통신 모듈화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에 따라서 또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나 모토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으면서 세 가지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순연금이 3천억 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구동 모터 관련된 쪽에서 이 S&T 모티브는 과거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은 특히 이번에 EGMP 관련된 쪽에서 S&T 모티브가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핵심 부품 쪽의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들이 더 높다는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SPG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특히 모터의 감속기 관련된 쪽에서는 또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몇몇 종목들은 한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